안녕하세요. 헤이 썸머입니다. 오늘은 2021년 여름에 출시된 이솝의 아더토피아 컬렉션 향수 3종 리뷰하겠습니다. 이미 출시된 이솝 향수 4종도 리뷰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솝 미라시티. 미라세티는 뿌리자마자 스파이시하면서도 우디한 가죽향이 치고 올라옵니다. 미라세티는 향의 중반부부터 마테차가 부각되며 차분한 듯 고급스러운 가죽에 촉촉한 꽃향과 바닐라가 추가된 듯한 느낌으로 살에서 부드러운 듯 포근하게 마무리됩니다. 미라세티는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고 차분한 우디향이 캐주얼한 룩을 입은 세련된 남성분이 연상되며 이미 출시된 마라케시에 가죽향을 깔고 좀 더 달큰하게 만든 향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여름 빼고 무난하며 20대 이상 남녀 공용 향수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솝 카르스트. 카르스트는 비 온 뒤 해안가 절벽에서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가 연상되는 물향입니다. 카르스트는 전반적으로 서늘하면서 깨끗한 물향이 비릿하지 않으며 맑은 느낌입니다. 또한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의 느낌이 고요하게 느껴지며 부담스럽지 않으며 상쾌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가격에 비해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이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향이니 꼭 살에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솝 제레미아. 예레미아는 뿌리자마자 같은 브랜드 이솝 테시카 초반이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로마틱한 초반이 지나가면 패칠류와 아이리스의 조합으로 포근한 듯 파우더리해지면서 비 온 뒤 콘크리트가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 온 뒤 건조한 콘크리트 사이 흙과 함께 끼어있는 플리피 연상되는 향이며 잔잔하며 은은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가격에 비해 이제까지 리뷰한 향수들 중 가장 확산력과 지속력이 미비한 향이라 매장에서 직접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여름 출시된 이솝 3종은 기존 라인에 비해 큰 매력을 못 느꼈던 아쉬운 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세티는 우디함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픈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향이니 이솝 매장에서 꼭 시향해보시기 바랍니다.